저분은 이제 귀를 닫고 계시다. 아니면 눈을 감고 계시다. 와, 저분은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가셨지? 와, 저분은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가셨지? 작가님께 이런 좀 구체적인 조직 갈등의 사례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 직장 내에서 갈등이 생기다 보면 뒷담화를 하는 무리들이 꼭 생기죠. 특히 이제 팀장님에 대해서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네. 팀원 입장에서 그 뒷담화에 이제 가담을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제 발을 살짝 빼자니 너만 살겠다는 거냐라고 동료들에게 그렇죠. 눈치가 또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적당히 이렇게 한 발 정도는 참여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정말 그 아주 민감한 부분 건드리셨거든요. 네. 지금 요거에 따라서 제가 천만 꼰대 안티팬이 생길 많은 날 달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마구 그냥 던지시고 그렇습니다. 답을 하라. 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제 이제 후배가 세 명 이야기하다가 나 화장실이 급해요. 한 명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왜냐면 나 없는 사이 뒷담화할까봐. 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모두는 그걸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뒷담화만큼 즐거운 거 없거든요. 조직에서 그만큼 흥미로운 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분들한테도 뒷담화 그냥 눈감아 주시라. 왜? 인간의 즐거움, 조직생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뒷담화이거든요. 근데 그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건가? 사실은 다 들어가거든요, 귀에. 아, 결국은. 들어가요. 그게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런 경우 있어요. 그거를 자기 상사한테 뒷담화를 메일로 보내서 지금 10년 동안 욕먹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카톡이 왜 딜릿 기능을 만들었겠어요? 그 단톡방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급하게 지워야 되니까. 맞네요. 팀장도 다 있는 데서 팀장 욕하고 이런 일이 왜 발생해요? 자, 일단 이제 스탠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만큼 발을 걸칠 건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이야기고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같이 있다는 이유로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숟가락 하나 놔야 될 것 같은 느낌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 있어. 아, 그랬니? 정도면 충분한 거죠. 거기서 막 또, 야, 니네들 그러면 안 돼까지 나가면 친구 없어지잖아. 그랬어? 그랬구나. 나 모르는 이야기인데 어디서 들었어? 진짜 맞니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 어디서 들었니? 어디서 들었니? 그랬어? 그 요거는 근데 이제 팀장님이 내 뒷담화를 이제 들었을 때 팀원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데 만약 이제 팀원들이 뒷담화를 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은 다른 동료가 뒷담화를 할 때 가담을 하는 게 살짝 웃어주는 거죠. 웃어 넘긴다. 살짝 웃어주고 참여는 하지 말고 살짝 웃어 넘겨라. 저도 또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이제 임원분들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부사장들이 엄청 이제 막 뒷담화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뒷담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있다 보니까 한마디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 보니 저도 자꾸 뒷담화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 저를 보고 나중에 그 제가 이제 책에 솔직히 고백했는데 제 팀원을 다 소집했어요. 네. 8분을 소집해서 나 내 상사를 뒷담화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뒷담화를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내 상사에 대한 해서 최선을 다해 좀 도와주길 바란다. 여러분들 부족하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게 제가 좀 웃기잖아요. 사실 좀 웃기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근데 그때 약간 영웅이 되셨을 것 같은. 솔직히 제가 그분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걸 저한테 집중적으로 다 해주고 퇴사를 하셨어요. 와. 근데 저는 드라마 같네요. 제가 남이 저를 뒷담화하면은 너무너무 슬플 것 같은데 남을 안 본다고 해서 계속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건 되게 모순이잖아요. 적당 정도 저는 적당히 재밌게. 적당히 재밌게. 네 생각 너무 많이 붙이지 말고 왜냐면 이렇게 갖고 오면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 그쵸. 붙이잖아요. 이제 그것만 하지 말고 좀 재밌는 정도로만 해라.
괜히 착한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숟가락 놓게 해서 그쵸. 얘도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귀에 들어가서 괜히 괘씸죄로 몰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적당히 네. 살짝 웃어 넘기는 약간 그 정도로 네. 태도를 취하시면 어떨까. 너무 인상 쓰고 있으면 깜빡해요. 그러니까요. 표정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아 그럼요. 표정관리. 네. 아, 표정관리자. 네. 근데 사실 솔직히 이제 가끔 팀장님을 보다 보면 어떻게 좀 이게 약간 심하게 표현하면은 약간 저분은 이제 귀를 닫고 계시다, 아니면 눈을 감고 계시다, 이럴 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분은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가셨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팀장님이 어떤 리더 자리에, 이렇게 팀장의 네. 자리에 오르게 된 데는 네. 분명한 이유가 네. 있는 거겠죠? 조직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나 자리에 올리진 않아요. 솔직히 우린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왜 저래 저 사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딱 봐도 아닌데 그건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조직은 절대 이유 없이 누군가를 중요한 자리에 올리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건 그걸 배워내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뒷담화하고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즐겁긴 한데 저한테 돈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중요한 교훈으로는 그거 네. 진짜 돈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상사에게 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돈 버는 행동인 거죠. 아우 그건 100%죠. 그렇죠. 이게 아부아라는 내용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90년대생 분들 스스로 되게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스마트한 거 맞나요? 험담하고 귀에 들어가서 나한테 불리해지는 것들이 그건 좀 바보 같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부족해 보이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린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00% 중에서 일정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조직이 선택한 그 나머지 부분을 집중하면요 관계 좋아집니다. 오 그러네요. 그럼요. 누군가 나를 좋게 어떤 부분에서 되게 좋게 보고 있다라면 인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벌써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속한 회사에 속한 조직원으로서 저 팀장님의 위치를 내 네. 시선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큰 조직의 입장에서 왜 그 회사가 저분을 이 리더 자리에 앉혔을까 네. 그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왜냐면 네. 조직은 어쨌든 이윤을 목적으로 이제 굴러가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분을 저렇게 앉히는 데는 다 사회 경제적 어떤 결정 사항들이 뒷배경에 그렇죠. 있는 거라는 걸 기억을 좀 하면 우리 팀장님들을 좀 덜 무시하게 되지 않을까 팀원들이 네. 이런 생각도 그래요. 좀 해보게 되네요. 진짜 이게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다 꼰대스럽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되게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럼 뒤통수를 때려도 뭐야 그러고 웃고 넘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관계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고 내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게 결국은 나쁜 상사, 고스톱 쳐서 간 상사, 고스톱 쳐서 간 자리 이제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그 정말 조직이 선택한 이유를 파악이 되면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게 돈도 된다? 저한테 힘이 되죠. 점점 사람들이 상사를 되게 조금 아니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잘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를 해줄 수 있는 걸 놓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말씀 들으니까 팀장님께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팀장님에게 네. 배울 점을 발견을 하고요. 그걸 활용해서 좀 성장하는 팀원이 되려면 어떤 액션 플랜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그 멘토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상사와 상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사를 관찰하라. 관찰하고 연구해라.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거거든요. 왜 저 사람을 조직은 선택하고 빠르게 저 자리에 올리고 더 많은 대우를 해주는가에 대한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태도, 어떤 팀과의 어떤 무언 관계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 선택할 만하구나. 그렇게 선택된 그분들은 남들보다 같은 정도의 시간을 일했지만 훨씬 더 큰 대접을 받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 회사 왜 다녀? 아, 돈 벌려고요. 좋습니다. 돈 더 많이 버는 아니 조금만 벌래 아니면 갈수록 계속 더 많이 혹은 훨씬 많이 벌 수 있다면 네. 이 질문을 저희한테 스스로가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팀장님에 대해서 네. 공부를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사실. 아니 대학 가려고 어마무시한 책 보잖아요. 팀장은 되게 중요한 열쇠거든요. 그걸 연구하고 있지 않다? 그럼 직장을 다니는 게 내가 생각할 만한 그 수익을 과연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 있거든요. 네. 막 내가 직장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뭐 대학원에서 학위 따오려고 그렇죠. 하고 아니면은 뭐 자격증 아니면 영어 점수 올리려고 하고 근데 그 맞아요. 시간에 10분의 1만 할애해서 네. 자기 상사, 자기 팀장님의 연구를 하고 그걸 실천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제가 말했죠. 네, 사랑이면서 돈인 우리가 예전에 요런 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근데 저희 세대는 요거 야 돈 되냐 할 때 요거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러세요? 네 그런 행동. 이거 새로운 인사이트인데요. 사랑은 돈이고 되게 이상한 말. 네. 물질주의적인 발언이 나왔지만 진짜 정말 중요한 참고서잖아요. 우리 상사는요. 그러네요. 네. 참고서예요. 참고서다. 정답이 써 있어. 그 중요한 그죠? 참고서를 왜 안 봐? 왜 안 보는데요? 네. 봐야지. 그러네요. 왜냐면 거기에 숏컷, 즉 지름길이 들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네. 이것이 곧 돈이 된다. 돈이에요. 요거는 이것이 돈이 됩니다, 여러분. 아, 이 책을 정말 모든 분들이 읽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 네. 주변에 요새 이런 고민들이 좀 들려와요. 이제 재택근무가 좀 일상화가 된 시대잖아요, 이제는. 네, 많이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이랑 소통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네이버라는 이 대기업에서 전면 재택근무를 직원들의 선택지로 내놨다고도 하죠. 근데 재택근무가 이렇게 완전하게 보편화되면 상사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직접 대면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상황이 되게 위험하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디지털화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아주 어떻게 일하는지 냉정하게 그러니까 전후 사정 상관없이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주고 있느냐 아니냐로만 일과 영 사이에서 판단할 것이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살아남을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커버해줄게라는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내 역량이 충분히 생존 가능하다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장거리 연애. 보이지 않는 연애 이거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100% 다 소집했어요. 네. 재택근무 없다. 와. 일일이 내가 다 일론 머스크 일일이 다 컨펌하겠다 라고 공문이 내려왔고요. 얼마 전에 됐나요? 아주 가까운 시일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멀어져서 필요한 것만 하다 보면 점점점 멀어져요. 근데 전화하기도 어느 조금 순간 낯설어지죠. 취하지 않을까?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남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스스로가 막 이렇게 싫어하겠지? 바쁘시겠지? 귀찮으실 거야. 귀찮으시겠지? 근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미팅이 줄어든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네. 불필요한 미팅이 없었대요. 근데 내가 빨리빨리 물어보고 싶은 것조차 못 묻고 있어요. 그냥 안 물어보고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생장까지 네. 방해하는 거고. 그러네요. 저는 이 살아있는 그 느낌을 팀원과 팀장이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라. 네.
노력하고 좀 전화기. 전화라도. 자꾸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놓아놨는데 자꾸 그 카톡에 막 수십자 쓰고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아, 저 그거 뭐 꼰대, 그런 쪽의 꼰대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수없이 많은 글을 작은 스크린으로 읽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도 노안이 온 게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네네. 약병의 글씨 다 볼 수 있었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점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리더에게는 계속 텍스트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사에게 되게 짐이 되고 불편하게 되는데 가끔씩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이제 보면 게더타운 같은 그런 네. 화상 툴은 쓱 다가가면 서로가 열리잖아요. 우리 저기 회의실, 야 회의실 따라와 이거 아니고 회의실로 갈까 해서 가볍게 또 토크를 또 하고 톡할 수도 있고 이해는 해요. 이거 텍스트에 정말 진화된 우리 특히 우리 젊은 네. 친구들 진화된 것도 알고 그것이 편리하다는 것도 100% 공감하지만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기에 부족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또 들어가야 돼요? 돈? 우리 채널 이름이 돈나 아니에요? 돈나 잭팟. 네, 제가 그래서 준비해 온 거예요. 이게 뭐 그 참 뭐 이거 아니고요. 이름대로 역시, 네. 가야 된다. 아, 그러니까 통찰력이. 네, 결대로 쳐라. 대단하세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이거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재택근무더라도 네. 좀 실질적, 좀 아날로그적으로 상사를 네. 계속 접촉하고, 네. 좀 이렇게 전화도 주고받고, 요럴 수 있는 그 감성의 연결고리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